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해야 돼요.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로. 그럼 납부는 하루로 따지죠? 만세라 그랬잖아요. 만분의 3. 그래야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손해다. 근데 잘 들어야 돼. 이거 잘 들어야 돼. 이제 이 한도가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무한대가 되면은 본세보다 가산세가 많아져 버리겠죠? 한도가 있다. 그래서 한도는 체납된 조세의 몇 프로? 75%를 한도로 합니다. 중요한 거는 국세는 없어요. 국세는 없고 지방세만 한도가 있다고요. 여러분, 국가는 세금 거두려고 환장했어요. 한도는 지방세만 쓰는 용어다.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네요. 37쪽. 한도는 지방세만 쓰는 용어예요. 일단은 납부불은 알아들었나요? 100분의 75 한도 찾았어요? 적어요. 옆에다가 지방세만. 국세는 무한대라고요.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무슨 세금만? 지방세만. 국세는 한도가 없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적으셨어요? 프린트에다 정리됐어요. 우리가. 자, 넘어가죠. 자, 넘기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가요? 연체이자. 여기는 가산금이 붙죠? 자, 칠판 보자고요. 그럼 가산금도 뭐와 뭘로 나누나요? 두 가지로. 하나는 일반 가산금, 하나는 무겁게 매기는 중가산금. 중자가 들어가면 큰일 나죠? 자, 칠판 보세요. 한 달까지는 체납된 조세에 무조건 몇 프로를 붙습니까? 3%. 일명 삼김이라고 그랬어요. 한 달까지는. 이게 뭐다? 납기 후 금액이라고요. 3% 붙인 거 삼금. 그러나 두 달째부터는 몇 프로부터요? 1.2%. 몇 개월을 붙일 수 있다?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연체이자도 무한대가 되면 사채업자가 돼버리죠. 60월을 초과 못한다. 몇 년 동안만 붙이란 얘기예요? 5년. 그럼 중과상금은 최대 적용률이 체납된 조세의 몇 프로? 72%. 국세지방세 똑같아요. 그럼 총과상금은 몇 프로가 붙을까요? 체납된 조세의 75. 그래서 2회와 2회를 맞춘 거예요. 숫자를 72, 12 곱하기 6이니까 3을 더하면 이거랑 합치면 75. 여기도 75. 똑같다고요. 72. 3을 더하면 총과상금은 75라고요. 평평을 맞춘 거죠. 단 이에는 국세지방세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위에는 지방세만 적용한다. 찾았어요? 그 얘기예요. 자, 40페이지 나왔네. 꼭대기. 40페이지 꼭대기. 가산금 세 번째 칸. 3% 중자가 들어가면 1.2% 60개월 한도. 그럼 최고 적용률은 몇 프로? 72. 합치면 75가 된다는 거죠? 75.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한 장짜리로 다 자세하게 정리됐어요, 지금. 자관 세법은 한 장짜리 못하면 점수 안 나와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눈도장을 찍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를 배운다 이제? 뭐를 배워요? 성립 시기를 배운다고요. 자, 42쪽.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가 있고 확정 시기가 있고 소멸 시기가 나오네요. 오늘은 성립 시기를 배운다고요. 칠판 보세요. 확정 시기는 배웠죠? 확정 시기는 배웠잖아요, 지금. 그리고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뭐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배웠네요? 배웠어요. 아, 저도 잔소리 안 할래요? 안 할요. 다른 선생님은 잔소리 안 하죠? 저도 안 할게요. 저는 무슨 특별한 인간이라고, 그죠? 미안해요. 근데 참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걸 어떻게. 난 집에 가면 절대 잔소리 안 해요. 알아들었어요? 그것만 알아둬요. 자, 42쪽. 두꺼운 글씨. 언제 성립해요?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세금 낼 의무가 뭐다? 성립한다는 뜻이죠. 이 뜻은 뭐예요? 이 뜻은 세액 계산에, 세금 계산에 출발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아무 때나 세금 계산하지 마세요. 성립되면 세금 계산을 출발하세요. 그 뜻입니다. 그럼 다섯 개를 기준으로 알아야죠. 자, 칠판 주목하세요. 약자로 적어볼게요. 약자. 이렇게.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세 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독립세. 그럼 밑에부터 가요. 양도세,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뭐라 그러고 얘기할까요? 소득세. 합쳐서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따로따로. 소득세 하면 두 가지를 합치는 거죠? 그럼 소득세는 원래 1년 단위로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고요. 소득세는 그럼 1년을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끝나는 때 세금 계산을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1년이라 그랬죠?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 그래서 이날이 되면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고요. 1년 단위로. 그래서 벌었으면, 칠판 주목했어요. 벌었으면 다음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뭐 하면 끝나는 세금이에요? 신고 납부. 이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립시기. 이쪽은 뭐다? 신고 기한이라고요. 이해됐어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자, 꼭대기. 소득세 나왔네. 43쪽. 원칙만 시험에 나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1년 단위로 계산을 시작한다고요. 나머지는 알 필요 없음. 출제 제외. 찾으셨어요? 저쪽은 참 나이가 굉장히 젊어 보이네요. 죄송하지만 몇 세예요, 방년? 아이고, 엄청 어리네. 대단하네. 저도 저런 딸을 갖고 싶어요. 대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들만 둘이니까 지겨워 죽겠어. 사는 재미가 없어. 다 지 잘났어, 아들은. 알아들었나요? 참 힘들어요, 사는 게. 자, 그 다음 여기 보자고. 이제 종이 뭐예요, 이거? 종합부동산세. 재산, 이 재는 뭐다? 재산세. 특징이 뭐다, 이거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내니까 언제 성립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몇월 며칠이에요?
과세 기준일이 몇 월 며칠? 6월 1일. 매년 정부가 결정하잖아요. 무슨 가격을 갖고 공시 가격을 갖고 6월 1일이 되면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내는 세금이죠. 그럼 시장군수 구청장은 뭐다? 6월 1일이 되면 시군구에 가면 토지대장이 있죠. 건축물대장 등이 있죠. 거기에 6월 1일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으면 그 자를 보고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어떤 용어가 등장하나요? 과세기준일. 그래서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7월달 또는 9월달에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이거는 납부기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립시기. 자,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이거 2번에 나왔잖아. 종부세, 재산세 같이 가요. 국세, 지방세. 언제 성립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 5월 1일 하면 안 돼요. 왜 6월 1일이에요? 왜 6월 1일이냐고요? 공시가격을 5월 말까지 발표합니다. 알아들었나요? 5월 말까지 발표하니까 6월 1일이 기준이에요. 근데 6월 1일 세금 계산을 해서 다음 달 고지서를 보내기 시작한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취득세. 취득세는 취죠? 취로 시작하면 돼. 취득세 과세 물건을 어떻게 하들 때?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등 등록면허세죠?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 어쩌고저쩌고 뭐냐 등으로 시작하면 돼. 등기 등록하는 때 성립합니다. 그 밑에 취득세 나와 있죠? 취득하는 때.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뭐만 출제가 된다 그랬어요? 등록분. 면허분은 출제 안 돼요. 어쩌고저쩌고 등기등록하는 때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 그럼 취득세 봐요.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이해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취득하는 때. 이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잔금 줄 때. 잔금 주면은 내 거잖아요.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건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을 얘기한다고요. 이런 숫자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출제할까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성립한다. 땡. 알아들었어요? 자, 그 정도 알고. 그래도 본세 끝났네. 자, 여기 이게 기초입니다. 그죠? 다 프린트로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들어요. 이제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그럼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이에요. 부가세. 몇 개가 있을까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뭐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이거를 부동산 관련 붙여서 낸다. 본세에. 그럼 본세랑 같이 낸다는 뜻이죠? 이 두 녀석은 이 부가세는 혼자서는 거둘 수 없어요. 본세가 있을 때 붙여서 낸다. 부가세입니다. 그러면 이 두 녀석은 본세랑 같이 내죠? 그럼 본세 뭐다?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같이 낸다. 그 뜻이에요. 이게 답이라고요.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본세랑 같이 내는 거니까. 자, 확인 들어갑니다. 넘겨보세요. 자, 4번 부가세 나왔네. 44조 꼭대기. 자, 농어촌 특별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그 과세 표준이
표준이 되는 세목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그 다음 지방기역세도 나왔죠?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을 줄여서 뭐라고요? 본세. 본세랑 같이 간다. 자, 그 다음 칠판 보세요. 본세. 잘 봐요. 신고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이행 안 하면, 신고납부를 이행 안 하면 뭐가 붙을까요? 뭐가 붙어? 가, 산, 세가 붙죠? 이 가산세도 결국 뭐다? 본세에 더하는 거죠? 가산세도 본세에 더하는 거잖아요. 취득세를 신고납부 안 하면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가산세도 본세에 더하니까 똑같이 뭐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래서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다? 본세에 붙여서 낸다. 본세가 늘어난다. 그래서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죠? 그래서 가산세 나왔네. 나왔잖아. 그럼 가산세는 본세를 어떻게 표시했어요? 가산날 국세지방세 길게 이해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그래서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면 맞는 거예요. 가산날 국세지방세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본세.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수시부가. 자, 수시부가 나와 있죠?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사유. 이 사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조세 포탈한 거야. 걸렸다 그러면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수시는 수시로 가되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돼? 사유. 사유를 빼고 칠제합니다. 수시 부과할 때면 틀린다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하자고요. 앞으로 다시 가요. 국세의 인지세. 자, 43쪽 제일 아래 인지세. 43쪽 인지세 있죠? 인지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에요? 계약 썼을 때. 계약 썼을 때 인지세 내라고 그래요. 계약 썼을 때 성립해요. 그럼 계약서 하면 싸게 보이죠? 고급스럽게 법조문으로 어떻게 표시했어요?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한다. 인지세 찾으셨어요? 이게 정리된 게 어디 나와 있어요? 한 장짜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 좌우간 보든 안 보든 여러분들의 몫이네요. 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몇 번 풀 거예요? 풀어봐요. 이거 맞히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요. 6번. 이거 맞히면 거의 합격권에 든다. 못 맞히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면 안 돼요. 팔자라니 하고 다시 계속 보면 되는 거예요. 몇 번일까요, 답이? 자, 기역 소득세. 여기 보세요.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지급할 때마다 세금 계산하네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X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본세.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부가세, 니은 옆에 적어요. 부가세라고.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이렇게 돼야죠. 자, 그 다음 재산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보유할 때 속지 말자. 과세 기준일. 틀렸네요. 보유할 때 틀렸네. 지방개혁세 세 글자로 적어요. 부가세. 그럼 부가세는 이게 등장하잖아. 본세.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본세를 길게도 얘기하죠.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뭐라고요? 본세. 그 다음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사유. 적혀 있네요. 맞는 질문이네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네요. 리을 미음만 맞네요. 3번. 이런 거 출제되면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거는 예,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지금 안 끝났어요. 49쪽을 펴보세요.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 49페이지 폈어요?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 자, 일단은 칠판 주목하세요. 이해하고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법조문은 복잡하다고. 이런 건물이 있다. 갑소유. 갑소유 건물이 있네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갑소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겠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저당권. 그럼 이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저당권 이런 거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피 담보 채권. 그렇게 안 해요? 피담보 채권이 설정되어 있다고요, 이미. 자, 근데 조세도 걷는 자 입장에서는 뭐다? 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합니까? 체납. 세금을 체납한다고요. 체납이 뭐예요? 납부를 연체합니다. 안 냈다는 뜻이에요. 세금 납부를 연체했다고요. 그럼 국가나 지자체는 고지서를 보내겠죠?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발급한다고요. 항상 발급할 때는 납기 내 금액과 납기 후 금액으로 표시하겠죠? 그래서 뭐를 포함해서 가, 산, 금을 포함해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도 안 내. 그래도 안 내면 마지막 종착역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죠? 압류가 들어간다고요. 그래도 공매 처분하잖아요. 그죠? 세금 안 내면. 압류가 들어가서 공매 처분을 하면 뭐가 결정될까요? 매각. 대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 결정됐다고요. 10억. 그러면 압류에서 매각 대금까지 소요된 비용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체납 처분비라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요된 비용 누가 대부분 지출할까요? 국가나 지자체가 지출하겠죠? 체납 처분비. 그럼 이제 10억이 결정됐잖아. 그럼 우리는 세법은 뭐를 알아야 돼? 우선순위. 순서를 알아야 돼. 배당을 받는데 순서를 알아야 된다고요. 순서를. 순서 막 줄 세워서 나눠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이해와 이해가 출제되는 거예요. 피담보된 채권과 조세 채권이 경합을 벌인다고요. 그럼 경합을 벌였을 때는 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해주면 끝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피담보된 채권이 우선 배당받을까요? 조세 채권이 우선 배당받을까요? 원칙은 뭐다? 설정, 순서가 빠른 거를 우선 배당받는다고요. 설정 순서가 빠른 거. 그럼 우리가 조세 채권은 뭐를 갖고 따진다? 이 법정 기일이 있어요. 이거 순서 따질 때 법정 기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한 날짜가 법정 기일이에요. 그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 있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뭐다? 고지서 발송일. 그래서 그 고지서 보면 밑에 누가 이름 써 있고 언제 날렸다 쓰죠? 이게 법정 기일이라고요. 아,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한 날짜가 있잖아요.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 날짜가 밑에 찍혀 있어요. 발송일. 그래서 전에 시험은 어떻게 나와?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네. 저당권이 먼저 와 있죠? 피담보된 채권. 그럼 조세 채권과 경합을 벌이면 이런 경우는 누가 우선 배당 받습니까? 빠른 거. 저당권. 그래서 세금은 후순위로 밀린다고요. 적게 받을 수 있고 또는 다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죠? 법정기일 전에 설정이 먼저 되면 이게 먼저 우선 배당받아요. 근데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와있네. 저당권이 와있죠? 그럼 어느 게 빨라요? 이럴 때는 뭐다? 조세채권을 우선 배당받고 피담보된 채권은 후순위가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은 뭐다? 법정기일 전 이해만 출제돼. 그럴 때는 이해를 우선 배당받아요. 그러면은 세금이 후순위죠. 세금을 걷어야 국가 살림, 지자체 살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게 이렇게 된다면 세금 못 걷어. 그죠? 그래서 법은 어떻게 이게 전자 이럴 때 잘 봐요. 공익상 이유로 세금을 먼저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해세, 타법에서는 당해세라 그래.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당해세를 안 써. 재산에 부과된 조세. 타법에서는 세 글자로 줄여서 어떻게 배웠어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줄여서 당해세. 당했어요.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된 채권보다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무슨 세금? 재산에 부과된 세금. 이거는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뭐가 우선한다고요? 조세 채권이 우선 배당한다는 뜻이에요.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요? 당해세. 뭐가 있을까요? 재산에 부과된 세금, 재산세. 그 다음 재산에 부과된 세금 종합부동산세가 답이네요. 그래서 항상 우선 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이해가 답이에요. 두 번째는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가 답이에요. 다섯 개만 알면 답이 보여요. 시험은 딱 두 가지예요. 항상 우선하는 조세는 당해세가 답이고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는 이게 답이다. 이거는 뭐다?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죠? 이에는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세금 아니에요? 왜 이 두 녀석은 항상 우선할까요? 설정자가 예측이 가능해. 예측이 가능하니까 우선하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딱 토지가 있어. 가격이 엄청나네. 1차적으로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죠? 무조건? 딱 보니까 종부세 무조건 날라오죠? 그럼 날라오기 전에 설정을 먼저 해버리잖아요. 그럼 조세는 항상 후순위로 밀리잖아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정부가 결정해서 때가 되면,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고요. 그럼 그 전에 설정을 해버리면 조세가 밀린다고요. 그래서 공익상 이유로 항상 우선한다. 그러나 신고하는 세금은 법정기일이 언제야? 신고일이잖아. 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신고를 늦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하지 않습니다. 설정 순서와 빠른 걸로 우선 배당받아요.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정 순서가 빠른 거. 잘 들어서 잘 들어요. 우선 나는 조세는 무조건 매년 내는 세금. 이것 찍고 우선하지 않은 세금은 신고하는 세금이 답이라고요. 그거예요. 자, 49쪽. 49쪽 봤어요? 자, 밑에 양괄호 2번.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9쪽 제일 아래. 제일 아래 봤어요? 자, 이제 넘겨보고. 자, 넘겨보세요. 자, 50페이지. 자, 꼭대기 2번에 별 3개 딱 붙여, 이거. 별 3개. 2번에 별 3개 딱 붙여요. 이게 답이에요. 자, 보자고요. 꼭대기. 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나와있죠, 꼭대기? 조세와 해당 가산금은 저당권 등의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 무슨 세금?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당해세. 그럼 박스가 나왔죠? 국세는 딱 하나만 밑줄 그어요. 종부세. 지방세는 뭐가 있다? 재산세. 두 가지가 당해세라고요. 그 다음 국세 봐요. 더 나가면 상속세, 증여세도 당해세입니다. 상속이란 재산에 부과된 거죠? 증여란 재산에 부과된 거다. 그리고 항상 가산금은 붙어요. 연체 있으니까 가산금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지방세.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재산세. 그럼 재산세 날라올 때는 재산세만 날라오지 않고 뭐가 붙어서 날라와? 지방교육세. 또 하나 지역자원시설세가 날라온다고요. 자동차세도 자동차란 재산에 부과된 거죠?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 그럼 국세 몇 개다? 세 개. 지방세 몇 개예요? 세 개. 그래서 재산세의 지방개혁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세 개라고요. 자동차세는 신경뚝이고 항상 가산금은 따로 걷어요. 연체이자는 따로 걷는다고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요. 49쪽 다 됐어요. 1번 공익비용의 우선이라고 나왔잖아요. 49쪽 공익비용의 우선.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한 재산의 매각에 소유된 비용은 뭐보다 우선한다? 조세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그래도 박스에 별 하나 딱 붙여. 그래도 징수금의 징수순이에요. 징수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돈이에요.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돈이 징수금이라고요. 그럼 1순위는 뭐다? 체납처분비 이거. 여기 보세요. 이게 1순위입니다.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가 압류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죠? 국가가 압류 들어가면 국가에 귀속되죠? 이게 1순위. 그 다음 뭐다? 세금이 2순위입니다. 그리고 가산금이 제일 늦게 걷어. 순서 다 세 가지의 공통은 뭐다? 정부에 귀속되는 돈이라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왜 가산금이 제일 늦어요? 연체이자잖아. 이거를 먼저 걷으면 본세가 후순위로 밀리죠? 그럼 또 가산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산금은 제일 마지막 순서가 박스. 자, 결론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잘 봐요. 원칙은 법정기일이 빠른 거를 우선 배당 받는다. 그럼 법정기일 전에 설정이 먼저 되면 후순위로 밀리죠. 그래서 당해세는 공익상 이유로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그럼 우선나는 조세는 기본이 두 개. 신고하는 세금은 우선 안 해요. 바쁠 때기 더 있지만. 이거 왜 이거 우선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건 신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맑게 알아들었어요 지금? 아, 등기부등본에 아파트가 있다, 땅이 있다, 상가가 있다. 무조건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죠? 예측이 가능해. 그러니까 우선 배당. 자, 한 장짜리 봐요. 한 장짜리 정리. 핵심 정리 1. 핵심 정리 1P라고요. 오른쪽 아래. 핵심 정리 1. 오른쪽 아래 있어요. 이거 찾아.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네.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나는 조세라고 나와 있죠? 어떤 조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죠? 국세는 몇 개가 있나요? 세 개.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우선 배당받는 거죠? 자, 그 다음 지방세는 몇 개가 있어? 세 개. 신고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 우선 배당받는 거는 지방세 몇 개? 세 개. 하나는 재산세. 재산세에 지방교육세. 하나는 뭐다? 지역자원시설세. 가장 잘하는 게 요거잖아요. 재산세 고지서 날라올 때 같이 날라오잖아요. 토탈 여섯 개. 정리됐죠? 그리고 두 번째. 화살, 거기 까만 거 있죠? 징수금의 징수순위. 이거는 국가에 귀속되는 돈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거죠. 1순위는 공익비용. 2순위가 뭐다? 조세. 가산금이 꼴찌입니다. 순서. 1순위가 뭐라고요? 채비. 채비가 뭐예요? 체납처분비. 채비가 아니야. 채비. 체납처분비. 글자 기억나. 그 다음 조세. 그 다음 가산금. 순서. 아, 국가가 돈인 지출한 거를 빨리 걷어요. 채비가 뭐라고요? 체납 처분비. 이렇게 해서 1, 2월 달에 안 한 게 지금 하나 첨가됐어요. 그럼 일단은 기억은 안 하지만 앞뒤로 다 한 겁니다. 앞뒤로. 앞뒤로 다 한 번씩 해본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법을 극복하려면 앞뒤로 천천히 보시면 돼요. 오늘 배운 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자, 그만해야죠. 그만해야죠. 그만해요. 너무 그만해요 이제.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네요. 3월 달부터 이제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조금씩.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